스타벅스가 최근 증정품으로 제공한 서머 캐리팩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의혹에 이를 교환해주겠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최근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 총 17잔의 음료를 구매 후 스티커를 모아야만 받을 수 있는 서머 캐릭백을 소비자들에게 증정품으로 줬었는데요. 스티커 적립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였으며 증정품 증정 기간은 5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였죠. 이 서머 캐릭백은 수요가 높아 쿠폰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음료를 구매하거나 중고 거래가 활성화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서머 캐릭백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논란의 확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FITI 시험 연구원 직원이라고 밝힌 구매자가 서머 캐릭백 시험을 했더니 폼 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폼 알데하이드는 자극적인 냄새와 독성을 가진 물질로 각종 건설 자재에서 발생해 세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폼 알데하이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죠. 이에 지난 22일 스타벅스는 서머 캐릭백 같은 가방은 의류나 침구류와는 달리 직접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폼 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명한 바 있었지만 하루가 지난 23일 스타벅스는 해당 서머 캐리백 유해성 논란에 대해 제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교환을 원하는 고객들은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면 서머 캐리백을 무료 음료 쿠폰 3장으로 교환해준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해 물질 의혹에 대해서 국가 전문 공인기관을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실한 결과는 7일에서 10일 이내로 예상한다라고 말해 추가적인 검사 이후 명확한 결과를 공지하겠다 밝힌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직 결과는 확실히 안 나왔다는 거네. 그래도 조금 찝찝하다. 머리가 없나? 17잔 먹어서 바꾼 건데 음료 쿠폰 3장으로 퉁치겠다고?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